프로듀스 101 박우진 과거 빅뱅 탑 닮은 꼴 슈퍼스타 K 출연 프로듀스 101 박우진 과거 빅뱅 탑 닮은 꼴 슈퍼스타 K 출연 이명민, 이대휘, 김동현 등과 함께 할리우드 자작곡 랩 노래로 소속사 평가를 했던 박우진. 유진, 우진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팬들 사이에서는 근우진으로도 통하기도 하죠. 별명은 색배우래 칭얼앵앵구리고 읍진이 키읔키읔 그런 박우진이 의외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더라구요 키읔. 보면 낯가림도 심하고 말수도 적고 조용해 보이던 박우진이지만 색배우래처럼 직캠을 보면 자영업 장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알고 봤더니 과거 슈퍼스타 K의 빅뱅 탑 닮은 꼴로 참가해서 랩을 했던 과거가 있더라구요 기억. 어떤 가요 좀 닮았나요? 예쁜 눈썹과 진한 눈매가 살짝 빅뱅 탑 최승현 느낌도 어릴 때 오히려 더 잘생기고 귀여운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잘 큰 것 같은데요. JYP 오디션을 거쳐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브랜뉴 연습생으로 소속사를 옮긴 상태. 참고로 저 때는 11살 초등학생 때였고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모습이라고 해요. 이 아이는 자라서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참가하게 됩니다. 기억. 저는 11살 박우진입니다. 포스터 광고를 보고 가수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또박또박 말을 잘하던 박우진. 키읔키읔 하지만 당시 광탈 키읔. 슈스케에서 광탈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춤과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고 대신 학교 성적과 수학 등을 포기한 수포자였던 박우진 과거 기억. 수학을 넘 못해서 우진이 어머니가 기분은 알았으면 좋겠다라면서 학원 보냈다고 기억. 수학 너무 못해서 박우진 엄청 혼나고 엄청 울고 했다고 기억. 수학 못한 것도 웃기지만 학원에서 막 주변 사람들에게 박우진이 저 모르세요? 저 슈스케 나왔어요 라는 말도 하고 윙크도 하고 했다고 기억. 그리고 학원 선생님에게 저 유명해지기 전에 사인 받아놓으세요 라고 이름도 써줬다고 기억.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데뷔할 거라고 호언장담했다는 박우진 과거 이불킥 카미네오 기억. 현재 프로듀스 101 3차 경연 무대 후기도 좋은 것 같고 처음에 저조한 순위와는 달리 계속해서 순위가 오르고 있는 박우진. 데뷔를 할지 못할지 11위 안에 들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는 연습생이네요.